해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전 예천군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활빈단이 이번에는 안동시 의회 재의원 부부를 대검찰청을 통해 안동지청에 고발했습니다. 활빈단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안동시가 추진한 신정축 건물과 시청사 내 사무실의 수의계약을 통해 가구와 집기를 납품한 두 개 특정 업체로부터 아내가 운영하는 가구 회사로 사례비를 입금받아 챙긴 혐의로 재의원 부부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안동시 의회 재의원은 그동안 가구 납품과 관련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.